여기는 동대문 종합시장이고요. 졸업하고 엄청 오랜만에 오네요. 그냥 근처만 와도 기가 빨려. 경험상 후질구레하게 입을수록 대우를 잘해줘. 뭐 있으면 어떡해. 이거 넣어야 돼 지금. 이거 엄마 짜는 거 넣어야 돼. 너가 검정 색깔 원단인 척하면 어떡해. 겨울아 진짜 나 너가 갔으면 좋겠어. 빨리 가버려 빨리. 오지 말고, 다시 오지 말고, 애기 밟지 말고. 너무 귀엽게 됐죠? 이 친구는 이제 말티즈나 푸들이나 패키니스 친구들한테 들어갈 패턴이고요. 아니 저는 이 원단이 딱 아 아메숏 이마무늬다 해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런 원단이 왔어요 지금. 저거는 그냥 여기에 한 일부분이었던 거야. 뜨거. 우. 우. 지난번 내 새끼 가방 키트 판매 수익금으로 저희가 180만원을 개농장 구조견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었어요. 후원증서에 감자님도 들어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때 수량이 너무 적어서 구매를 하신 분보다 슬퍼하시는 감자님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제가 또 이렇게 반려 인형 만들기 키트를 준비했어요. 게다가 이번엔 선착순 판매 아니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모수에 기부합니다. 왜 굿즈를 안 만들고 키트를 자꾸 준비하냐면은 요즘 굿즈가 여러 곳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품목들도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감자님들이 굿즈를 샀다가 저희가 싫어지면은 그 굿즈가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방 만들기 키트를 같이 만드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감자님들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엄청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준 게 자꾸 기억에 남아서 이 DIY 키트를 준비한 것도 있어요.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성취감을 계속 느꼈으면 좋겠고 바느질 처음 하신 분도 하실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되게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이 친구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주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찌만 주문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1000장이 넘도록 그린 반려동물 캐리커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단이랑 이 인형 도안을 준비를 했어요. 고양이, 토끼, 햄찌는 다 같은 형태로 나가고요. 강아지들만 좀 다른 형태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치즈 색깔만 살짝 유의할 점. 국내에서 실제 고양이 치즈 색과 비슷한 원단이 잘 안 나온대요. 비슷한 색깔의 원단을 찾기는 했는데 펄의 그 질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인형들이랑 퀄리티를 맞추다 보니 조금 어두운 갈색으로 치즈색이 선정이 되었어요. 저는 견과류 같고 담백해서 좋은데 좀 더 쨍하고 밝은 원단을 원하셨던 분은 구매를 살짝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런 친구들 있죠. 몸통은 하얀데 여기 맞박이만 무늬가 있는 친구들, 뭐 원단이 나가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염색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파스텔 톤으로 나갈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인형은 이렇게 가방고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 고리를 떼면은 전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골한 스톤함 옆에다가 두시기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 아까 원단 얘기해가지고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약간 베이지 색깔의
귀가 쫑긋한 대형견이야 그러면 베이지 색깔 원단을 고르시고요. 요렇게 귀가 쫑긋한 형태의 인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애는 뭐 페르시안이라 털이 길어, 우리 애는 뭐 폴드라 귀가 작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폴드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털 원단이라서 이게 뭐 바꾼다고 해서 티가 잘 안 나요. 다 그냥 고양이구나 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 통일된 모양으로 나가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곱슬한 아이야 하면은 이렇게 보송보송한 원단 말고 이렇게 곱슬곱슬한 원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단은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입 주변에 무늬가 있거나 뭐 표현하고 싶은 디테일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꾸밀 수 있도록 재료 다 보내드리니까요. 이렇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나는 진짜 정밀하게 우리 아이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 인형 키트보다는 한 몇십만 원 하는 그 양모 인형을 더 맞춤 제작하시는 게 취향이 더 맞으실 거고요. 요 키트는 큰 특징만 살려서 동글동글 귀엽게 우리 아이 인형 만들어서 소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캐릭터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느질 못하고 똥손 같아도 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링크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주문한다. 두 번째, 주문하자마자 상품 설명에 있는 맞춤 도안 신청 버튼을 눌러서 꼭 도안을 신청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작성을 안 하면은 제가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재료를 못 보내드리니까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판매하고요. 그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단이 남으면은 더 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여러분이 주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도안을 하나하나 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원단을 잘라서 원단에다 또 패턴 그려드리고 맞는 눈알, 색깔, 코, 뭐 부자재, 실, 바늘 다 넣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 넉넉하게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만 구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요 키트 주문하시는 감독님들에게만 띠의 고양이 타이쿤 굿즈를 랜덤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니깐요. 참고 부탁드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인형 키트 개봉 박두 영상이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가 넉넉하게 했으니까 저 혼내면 안 돼요, 감독님들. 알았죠? 그럼 안녕.